위치가 둘다 십자자리인데 방어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발업 저글링 한번 써볼까? 발업 저글링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좀 방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발업 저글링도 한번 써줘야지 이제 상대방이 보통 같은 경우는 저그들이 발업 저글링 잘 사용 안 한단 말이에요. 공방 팀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발업 저글링이 뛰어오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당할 확률이 좀 높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제 발업 저글링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닝 올려주고 가스를 바로 올려줍니다. 여기 없네요. 여기 없으면 바로 빼고. 5마리, 3마리. 해처리 하나 펴줍니다. 그리고 가스, 네, 3마리 넣어주시고요. 여기서는 라바를 쓰시면 안 돼요. 라바를 만약에 하나라도 쓰게 되면은 라바 6개, 그러니까 라바 3개가 안 모이기 때문에 6저글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라바는 아껴주면서 이제 라바 딱 3개 나오죠? 그러면은 6저글링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빼주면서 사업 돌리고. 아, 야, 얘또왜 들어갔어? 너만 캐고 와. 뺐어야 되는데. 토스 한명 있네, 여기. 저글링을 모아서 한 번에 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좀 숨겨놔야 되겠다. 아, 테란 있네. 오케이, 가자. 오, 쑥 들어왔어. 좋았어. 그러면 한신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본진에 이제 성큰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저글링 4마리는, 네, 저쪽으로 보냅니다. 끝났죠, 요거는. 급하게 하고, 아, 위로 쭉 올라가서. 나머지는, 예. 아, 뭐야. 잠깐만. 아! 질러 다 녹았어? 깜짝 놀라셨죠? 예. 아, 저글링이 왜 이렇게 잘 죽어? 이렇게 왜 이렇게 악해? 이렇게 약한 유닛이 아니잖아, 저글링이. 날쌘돌이 저글링 아니야? 그냥 녹아버리네. 괜찮아, 또 숨어 있다가, 네, 구석에 있다가 다시 한번 뛰어가지고, 네, 또 녹여주면 됩니다. 오케이, 빨리 오세요. 넥서스 깹니다. 이거 반드시 깰수 있어요. 넥서스 깨지기 1보 직전이에요. 14, 7. 어, 터졌어요. 나이스. 끝. 네, 6시는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가지 마세요, 여기는. 네. 6시 완벽하게 끝내러 갑니다. 토스님과 함께 말이죠. 네. 쑥 들어가서 때려줍니다. 그냥 대충 때리세요. 역시 발업 저글링이 이렇게 막 성공적으로 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2대1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레어를 올리고요. 네, 레어를 올리고, 네, 테크. 테크
스나이퍼 유닛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럴커나 아니면은 뮤탈리스크 뽑아가지고 뭐 빠른 가디언을 한다든지. 뭐 지금은 뭐 빠르게는 못 갈 것 같고, 그래도 럴커 가는 게 가장 뭐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뮤탈을 할 거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럴커 하는 게 굉장히 예 편할 것 같네요. 게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온다. 옆에 뭐 있고 포토 네 많고요. 상권 조금 지어야 되겠죠? 오. 우와. 밖으로 나왔다가 네 다 털렸고요. 네 철이나 잔뜩 올려야 되겠다. 오케이 나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